안녕하십니까. 우차싸 1등 개그맨 조은입니다. 나 몰라 우차싸 1등. 조수봉 씨는 잠깐 어디를 가셨나봐요. 네, 저기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가다실 주사 맞고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와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오래 얘기하면 좀 힘들지 않나, 주봉이 형이. 주봉이 형을 제가 구사를 했을 때는 약간 이제 힘을 빼고 살짝 이제 충청도 느낌의 아저씨 같은 느낌을 해서 약간 뭐 이런 느낌을 해서 어감을 좀 살려가지고 옛날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가슴이 작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이런 약간 이제 좀 비열함과 느끼함과 약간 중성 느낌의 톤이지 않나, 어감이지 않나라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피식대학의 용주 형이 제 처음에 조주봉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저거 캐릭터 아니잖아, 그냥 좋은 40년 뒤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이 보는 게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면상들이란 채널은 실험 카메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름 저희가 하고 싶은 개그, 뭐 레트로 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이제 조주봉도 했었고요. 뭐 이제 좀 저희가 하고 싶은 개그를 하려고 했으나 좀 뭐랄까 조회수를 신경을 써서 실험 카메라를 좀 많이 했던, 그리고 실험 카메라도 그래도 면상들만의 색깔로 해서 좀 연기가 좀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다른 몰카랑 차별성 있게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피를 안 나눴지만 친형과 같은 존재고, 뭐 그리고 또 정말 친한 친구이자 이런 사람은 없다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사람이고 되게 개그맨들 중에서 제일 웃기지 않나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저희 팀원 형이고요. 저한테는 은인이죠. 일단 우차싸가 없어지고 저는 슬프지만 개콘을 준비했습니다. 우차싸 없어지고 자기가 우차싸 울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개콘 시험 준비. KBS 시험 준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원래는 저희 동기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기 민수 용주 형은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한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콘 준비하다가 갑자기 선민이 형이 있는 극장이 있는 거예요. 박승대 사장님 산하의 이제 그 극장에서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6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선민이 형이랑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 극장에서 그때 되게 마음이 안 좋았고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희가 공개 코미디를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거기 극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하지 우리가 여기가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뭐하지 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막막하고 내가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는데 개그 말고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유튜브는 그때 당시 엄청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냥 그 동체 개그맨이 어렵게 되긴 했으니까 좀 뭔가 공개 코미디 무대에 대한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진짜 나도 내가 주인공인 코너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안 되고 유튜브로 대체를 해보자, 우리가 좀 좋아하고 우리가 더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재밌어하는 개그를 해보자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정말 잘 해내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저는 잘 부캐를 못 만드는, 개그를 짤 때 캐릭터를 잘 못 짰던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상황 개그 좋아하고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캐릭터가 있어야 다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만든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요새 킹받아야, 열받게 해야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약간 호감인 부분을 사람들이 어거지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킹받는 캐릭터여야 부캐로서 좀 잘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매콤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다나카 선배가 되는 걸 보고 저 다나카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송용이 아닌데 저는 그거 보고 경호 선배가 끝까지 가셨구나
아, 이제 유튜브 판을 제대로 읽으셨네. 이렇게 공중파는 나가실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게 미화되면서 되길래, 아니 나는 그래도 직업이 그런 건 아니고 야한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 난 비호감으로 보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우차사 1등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약간 막 역겹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야,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우려먹으니까. 네, 우려먹으니까. 근데 사실 그냥 제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식인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제가 1등으로 붙은 거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선민이 형은 방송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방송 SBS에 들어가서 1년 좀 넘게 동안 방송으로 번 돈이 2,300만 원? 1년 동안에. 그래서 마이크도 제대로 차본 적 없고 무대 많이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우차사 1등인 거를 이제 동기들이 아니까, 민수 형, 용주 형, 선민 형이 아니까 그들을 웃기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소개가 돼버렸죠. 맞아요. 제가 홍박사를 안 했으면 감동적이지 않을 텐데 왜냐면 워낙 범접할 수 없는 신선계에 노는 피식대학이라서 어쨌든 저희 동기가 그래도 다른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 본인 업을 했을 때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식대학을 보면서 또 잘된 동기들을 보면서 나도 빛나는 동기들한테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메타코미디 클럽과 그 다음에 이 홍박사 챌린지로 인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저도 동기들한테 자랑감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개그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그를 하기 전에 다른 일들도 좀 해봤었거든요. 뭐 알바며 아니면 약간 회사도 들어가서 이제 전화 상담도 해보고 좀 해봤는데 다 뭔가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 개그라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밤늦게까지 짜고 뭐 연습을 막 진짜 물릴 때까지 해도 제가 좋아하는 개그라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제가 14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거의 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모두가 그럴 거예요. 개그를 사랑해서 앞길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제가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데 할 수 있었던 건 안 돼도 나는 개그를 사랑하니까 라고 해서 다들 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좀 뭔가 확확 꺾이는 개그를 되게 좋아라 했고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더면상에서 조훈날이라는 컨텐츠를 하는데 그게 조훈이라는 사람을 페이크 다큐식으로 담는다라는 걸로 하지만 사실은 그냥 조훈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찌질한 느낌 그리고 많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컨셉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저거 페이크 다큐 아니잖아 진짜 다큐잖아 제가 막 무시당할 때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랄까 느낌으로 웃기는 개그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최대한 조훈이라는 사람 저 자체가 좀 웃긴 기운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그게 정말 쉽게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신동엽 선배 같이 이렇게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신동엽 선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말, 재치 이런 건 또 탁재훈 선배도 그렇고 두 분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롤모델 같이. 코미디란 바퀴벌레 같은 없어질 순 없습니다. 바퀴벌레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 같다. 사람한테 무조건 필요한 건 코미디 같아요. 웃음이 없으면 정말 웃을 일이 없다면 저희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주봉 형님과 저 조훈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재밌는 개그를 하려고 많이 노력할 테지만 못 웃겨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다면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더 여러분들께 재밌는 그리고 값진 개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조주봉과 조훈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중독성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음 응원에서 다음 챌린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